이제 할 뜻이다. 저 죽나요? 죽어서 서폿으로 플랫까지 갔습니다. 멘탈케어 자신 있는 1번 남입니다. 태풍! 전직군인 2번 남입니다. 게임 방송하고 있는 3번 남입니다. 하만 아라초등학교 딱지 1장 먹었던 1번 여입니다. 봉다리에 들고 댕겼어요. 저는 태권도 사범을 했던 2번 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워크가 강한 치어리더 3번 여입니다. 1라운드는 이기세요? 알죠? 안 내면 진다 가바이포.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저는 요놈. 와, 부쉈는데. 네. 보세요. 언니 화이팅! 화이팅! 알았어요. 원샷 원킬 한번 할게요. 원샷 원킬 한번 할게요. 그렇게까지 저를 죽이고 싶어요. 네. 알겠어요.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아. 아니, 난 진짜 세게.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로 부셔버리겠습니다. 진짜 부수실 것 같다. 그리고 좋네. 항상 제 곁에 있는 친구기 때문에 오늘도 제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오! 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겼네. 나 내 차례 안 오길 바랬는데. 선공이나 후공이나 원하시는 걸로 하시죠. 저요? 네. 저한테 선택권 주시는 거예요? 네. 후공!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아, 제가 먼저 하라고요? 네. 오! 강력 조절.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아이씨. 오! 욕하 전망, 전망. 이거 잘 가고, 잘 가고. 잠깐만. 요. 우리 한 명 더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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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대로. 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떨리시나요? 미인계도. 캐리해줄 운전기사분을 모집 중입니다. 모집 중. 게임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밝으신 분 있었는데. 저는 버스 태워드릴 자신 있으니까. 오. 진짜. 뭔가 만든다. 하겠어. 운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제가요? 저랑 1대1 했는데 제가 바로 져가지고 운이 좋구나. 실력이에요. 럭키 걸이구나 해서 골랐어요. 제가 힘쓰고 치어리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되게 털털하시고 승부욕도 되게 강하신 것 같아서.
서포트하고 열심히 1번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달고나 해봤다고 해서. 전 처음 해보는데 잘하신다 해가지고 보고 따라서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산화 전공을 했었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우와 잘했다. 지금 열면 여기 올리면 가까이 하면 여기서 내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신중 네, 신중 진짜 화이팅 화이팅. 잘해요. 잘해. 누가 핫해요? 내가 화이팅. 아니 둘이서 같이 하는 게 맞나? 돌아가면서 이게 에 예. 찍으면 제가 치고 뭐 대장장이야? 혹시 좀만 아 근데 이거 무서워질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자신감. 아 진짜 죽는다 생각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어떡해요? 와. 손도 안 됐는데. 저희 저러면 안 돼요? 신중 신중. 좀 많이 뚫렸죠 그래도. 네. 저 위쪽 다 뚫었어요. 어? 이렇게 다 뚫었대. 저희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거든요? 집중하세요. 오케이. 오. 오. 어. 보인다고요? 이제 끝이다. 오케이. 아, 다들 잘한다, 근데. 우리가 진짜 못하네. 내 탓인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핥읍시다, 핥읍시다. 핥읍시다. 핥아, 핥아. 돼요? 가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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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심히 핥아주셔가지고 아 이건 되겠다. 이 혀로 되겠다. 저희가 힘에 몰빵을 해서 지능이 좀 딸렸던 것 같습니다. 지능? 왜 같이 잡고 이기고 싶나 봐. 아, 진짜 왜 고민한 거야? 신문지랑 우유곽. 우유곽. 신문지가 이게 몇 겹을 쌓아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지랑 우유곽조에 되게 고민했는데 둘 다 선택하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 둘 다 해야겠다. 제 생각 없습니다. 근데 어쩜 랜덤이죠? 지금 잘리라고 했잖아. 이건 이겨봅시다. 진짜 계속 지는 거 자주. 아 뭐야 계속 지어. 우리 한 번 졌어 이 사람. 계속 졌어요 우리. 네. 야, 어때요? 진이었는데? 여기다가 하나 두고 이런 거. 그래서 한 번에 저랑. 진짜 진이었는데 이거? 크로아상 전법입니다. 크로아상 전법. 저희 완성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포자기 딱지라고 주어진 재료가 조금 열악해서 정말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딱지가 두꺼운 만큼 바닥까지 뚫어보겠습니다. 아, 잘 뚫었다. 빨리 해야 돼. 오히려 좋아. 저희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힘캐라서 그냥 아니야, 일어나, 할 수 있어. 일어나, 할 수 있어. 나 이거 요요인지 몰랐네. 왜 이렇게 봐? 그럼 내가 더더더더 이렇게 탁 이렇게 던지면 되지 않을까? 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오!
딱지가 다섯 개? 땄는데 기분 나쁘네. 너무 안 웃겨. 아니야. 오. 아, 딱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린 깜프. 한번 다 쓸어봐야겠어. 으앗! 으앗! 야, 소리는 제일 컸던 것 같아. 15개 모았습니다. 두 번째 달고나 게임 할 때 케미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도 달고나 게임 할 때 옆에서는 열정적으로 핥아주셔서 제가 말 잘 통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음에 어떤 다른 걸 해보면 재밌을까 궁금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딱지치기 할 때 뭔가 리드도 해주고 또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나긋나긋하게 말씀해주셔서 끌렸습니다. 선택 안 하셨어요? 우린 깜짝이니까 그쪽은 왜 안 하셨어? 솔직히 저희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전화하세요, 배고픕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어나, 타지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울산에서 바텐더 하고 있는 민병욱입니다. 아, 학생 겸 유튜버를 하고 있는 22살 신연주입니다. 체육복 입고 있을 때 몰랐는데 공차 차방차방 입고 오셨네요. 비율이 좋으신지 몰랐는데 사복 입으시니까 훨씬 장점이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바다 좋아해요. 바다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가지고. 맛집도. 네. 안녕하세요. 미용 전공하고 있고 인플루언서 꽃나무 장동민이라고 합니다. 댄서이자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26살 이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25살입니다. 아, 그럼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나도 편하게 해도 돼? 당돌한데? 연상 좋아해? 난 누나 좋아해. 아, 누나 좋아해?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시간 만들래? 잠시만요. 그거 아니야? 맞아, 맞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네. 말이 좀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라고. 나도. 네. 알았습니다. 우리 가까워서 오, 또 많으니까. 좋아요. 좋아해. 영화 보러 가자, 우리.